이제 내일 안전지사가 용서를 구할지 아니면 반격에 나설지 어떤 말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전지사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법률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안희정 수사팀을 꾸리고 안전지사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광주지검에서 초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오정희 부장검사 등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어제 저녁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신속한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관련 자료 검토에 몰두했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던 내사는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이 사건이 공정하고 정대하게 수사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나 저항하기 힘든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경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도권 모처에 머물며 두세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주변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지사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